시종냉증, 말 그대로 손발이 찬 증상이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추워서 손발이 찬 게 아니라 한여름 날씨에서도 춥지 않은 온도인데 나만 혼자 지나치게 손발이 차고 냉기를 느끼는 그런 증상입니다. 뭐 손발 차가운 게 병인가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체하면 소화제 먹고 또 머리 아프면 두통약 먹는 것처럼 손발 차면 장갑 끼고 두꺼운 뭐 수면약만 끼고 핫팩 쥐고 있으면 되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아마 수족냉증 고민 없으셨던 분들일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수족냉증 심하신 분들은요 저한테 이런 말씀하세요. 원장님 정말 냉골 차가운 바닥에서 두꺼운 솜니불로 내 몸 꽁꽁꽁꽁 또 아무리 감싸줘도 내 몸은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뜨거운 열탕에 들어가도 이 온 손이 막 찌릿찌릿찌릿할 뿐 이 온기가 통하는 느낌이 없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따뜻해지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말 내 몸이 더 안 좋아 그리고 보내오는 일종의 질병의 신호등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냉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궁질환, 불임, 비만, 또 심한 갱년기를 앓을 수도 있고요. 암, 우울증, 만성피로, 무기력, 면역력 저하 이런 질환의 시작이라는 걸 여러분은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수족냉증 환자들이 괴로운 것도 바로 이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내 손발을 아무리 따뜻하게 관리해도 얘가 따뜻해지지 않아요.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겨울이면 손가락, 발가락에 얼음이 박힌 것처럼 동상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사람들이 만나서 이렇게 저한테 악수하자고 손 내밀면 저는 겁부터 나네요. 자신감이 없어요. 손발이 너무 냉해가지고 밤이면 잠도 못 자게 되고 쥐가 나고 저리고 힘들어요. 근데 더 힘든 건 뭐냐면 수족냉증의 정확한 원인은 어디 가도 내가 들을 수가 없고 모른다는 겁니다. 원인 정말 많습니다. 체력이 떨어져도 생길 수 있고요. 또 빈혈 있고 저혈압, 자율신경 이상으로 수족냉증 올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당뇨가 있다든지 류마티스, 고지혈증, 디스크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도 수족냉증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자들의 경우에는 그 산후풍, 또 동맥경화, 생리, 또 출산을 했다든지 폐경이 됐다든지 갑상선 기능 이상으로 이 손발 냉증, 손발 차가워진 증상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다양한 거는 이 한의학적인 접근으로 수족냉증의 치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그 우수한 편이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어요. 한의학이라고 하는 게 특히 온기의 의학, 온기 순환의 의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처럼 이 수족냉증에 대한 여러 가지 처방이 많이 발달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족냉증의 원인에 대해서 한의학적인 진단은 뭐 비양허, 심양허, 기허, 혈허, 습담, 어혈 다양한 원인들로 구분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동안 여러 임상을 거듭하면서 수족냉증 환자의 상당수 원인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혈탁. 혈탁으로 인한 혈액순환의 문제인 것이 많다는 게 저희 지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의대 학생 때 일이니까 벌써 한 35년 정도 전의 일이네요. 제가 방학 때마다 지금은 돌아가신 제 아버지 한의원에서 실습할 때 일이에요. 그러니까 50대 여성 환자분이 수족냉증이 너무 심해서 내원을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그분을 이렇게 진맥하시고는 환자분께 그 하복부의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생기는 혈탁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의 처방 그 청혈단이라는 처방전을 딱 보니까 청혈단 처방전이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분 냉증 때문에 왔는데 속으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처방이 아니라 약 처방이 아니라 오히려 피를 맑게 하고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들 빼주는 청혈 그리고 정혈 그리고 보혈작용 위주가 되는 그런 본초들로 구성된 아버지의 처방이죠. 그 청혈단을 처방하다니 그때의 저로서는 사실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무튼 한 달 정도 후 지났을 때 다시 내원했던 그분이 놀랍게도 컨디션이 너무 좋아졌다고 더구나 얘기 들어보니까 본인이 한 7년 정도 고혈압 약을 장복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혈압약 없이도 정상 혈압도 유지할 수 있게 돼서 본인 건강에 좀 일종의 어떤 자신감을 얻게 됐다고 굉장히 기뻐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거든요. 그 아버지께서는 항상 저한테 이런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병의 뿌리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참 강조하셨는데 그때는 그게 이제 어린 한의학도였던 저한테는 일종의 작은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발 냉증으로 오신 환자분에게 단순히 따뜻하게 하는 그런 표치, 거칠 치료하는 치료가 아니라 본치, 그러니까 근본
근본을 치료하는 거죠. 즉 어혈로 인해서 혈탁해 그 탁해진 피를 깨끗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내 도움이 되는 그런 약초로 구성된 청혈단 처방으로 혈탁을 없애는 치료를 하면서 동시에 그분이 워낙 불규칙한 식습관에 기름지고 맵고 짠 그런 걸 좋아하는 성향이었던 그분한테 아버지께서 또 체중 감량해라. 더불어서 자극적 음식 끊어라. 그렇게 지도하시면서 결국은 한 달 지났을 때 수족냉증은 물론이고 또 덤으로 배도 따뜻해지고 혈압까지 좀 자연스럽게 조절되어 버린 결과가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분은 유산 두 번 하셨고 또 작은 군종 여러 개 가지고 계셨고 그 종아리에 왜 하지정맥이 있을 정도로 아래쪽 하복부의 혈액순환 문제로 인한 어혈, 노폐물이 많은 것이 근본 원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항상 손발이 차고 배도 차고 그득한 그런 증상을 가질 수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분처럼 한여름에도 무릎에서 찬바람이 나오고 손발, 아랫배가 차다 못해 시리다, 아리다, 저리다 이런 분들은 거의 90% 이상이 그 혈관의 문제, 즉 수족냉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저의 지론은 혈액이 탁해서 오는 혈관과 직결된 문제가 많다는 게 요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수족냉증이 있는 사람의 말초 모세, 실제로 그 말초 모세혈관을 이렇게 검사해 보면 변형이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병증이 있는 모세혈관, 뭐 곤봉형 루프라고 하죠. 이런 것들로도 발전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혈관에 문제가 있는 분의 특징이 있어요. 손발만 찬 거 아니라 멍이 잘 듭니다. 그리고 얼굴이 잘 붉어지고 그러면서 배는 만져보면 굉장히 차고 소변 자주 보러 가 이런 말씀하시고 봐도 시원하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분들 가운데 특히 여성분들은 스트레스성으로 인한 기울증, 기가 울체된 걸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스트레스로 어떻게 돼요? 가슴에 기가 막히니까 팔다리로 기가 안 갈 수밖에 없죠. 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마치 이게 우리가 보일러 가동할 때 찌꺼기가 온수관에 확 막히게 되면 그 부분만 따뜻하지 않고 냉골이잖아. 다른데 뜨거워서 팔팔 끓어도 고기만 냉골이 되는 것처럼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가 기울증 상태가 되면 어떤 부분에서 우리 혈관이 탁해지고 좁아지고 막힌다든지 말초 혈액순환 장애로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 남자 환자분들도 의외로 수족냉증으로 오신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환자는 심한 그 수족냉증으로 오신 60대 남성분입니다. 발이 특히 발이 시려가지고 여름에도 수면 양말을 신고 주무시는데도 냉하다. 근데 그분 자세히 보면 입술에 이렇게 검붉은색 흑자색 입술을 가지고 있고 대표적인 어혈 징후거든요. 혈액순환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남성들의 수족냉증은 또 흡연하고도 관련이 많아요. 과흡연, 그러니까 담배 너무 많이 피시면 모세혈관이 이 좁혀져서 혈액을 방해하고 또 손발로 가야 될 피가 오히려 손발로 안 가고 어떻게 돼요? 가슴하고 얼굴로 몰려서 상혈감 그리고 막 이렇게 상기감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튼 결론 내자면 수족냉증은 상당수가 혈탁을 풀어주는 즉 혈관과 관련된 문제니까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정화해주게 되면 수족냉증이 상당 부분에서 많이 호전이 되고 치료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도 제가 임상할 때 수족냉증으로 오신 환자분들에게 그 일종의 아까 말씀드린 가업 처방이라고 할 수 있는 청혈단 처방을 저는 좀 많이 적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 수족냉증 있는 분들 현대 과학에서 뭐 혈관 청소부라고 알려진 여러 가지 영양제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혈관 청소부의 대표적인 게 폴리코사놀이다, 뭐 아스피린이다, 뭐 나토키다제 뭐 많이들 응용해 보시는. 같이 그런 영양제들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뭐 비타민C 많이 드신 분들도 계시죠. 또 마그네슘 같은 거 이런 것들 약국에서 같이 활용하신 분들도 많으시니까 그런 것도 활용해 보시고 또 그 물 대신 차를 한번 그 냉증에 좋은 차로 바꿔보시는 것도 전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수족냉증에 좋은 차 또 혈석, 지압법, 생활요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 가질 거예요. 올여름엔 정말 겨울에도 마찬가지죠. 수면 양말 좀 벗고 맨발로 거실바닥 좀 누비고 따끈따끈하게 사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